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알려드리는 마리아쌤입니다. Part 3 의문사 공부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서는 제가 언제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영상을 한번 더 참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거할 거냐면 what에 대해서 해볼게요. 무엇을. 근데 이제 what이라고 묻지 않고 조금은 더 확장시켜가지고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또잘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at kind of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우리 What kind of shoes do you usually wear? 주로 어떤 신발 신으세요? 물어봐요. 신발 종류 미리 생각해 줄까요? 많이 신으시는 게 창이 낮은 편한 운동화, sneakers, 그죠? 또는 슬리퍼 신고 다닐 수도 있죠? sleepers. 또는 직장인 분이셔서 구두를 신고 다니신다면 dry shoes. 이렇게 간단하게 제일 많이 쓰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주로 스니커를 신습니다. I usually wear sneakers. 저는 주로 정장 구두를 신습니다. I usually wear dress shoes.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What kind of housework? 어떤 집안일 하세요? 나왔어요. 집안일 어떤 거 있죠, 여러분? Vacuum, 청소기, 바닥 청소하는 거. 또 washing the dishes, 설거지 하는 거. 또 do the laundry, 빨래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집안일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종류의 집안일을 하느라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해요. 그래서, 자, what kind of housework do you most spend time on? 좀 어렵죠? 연습해 볼까요? 저는 바닥 청소를 하느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I spend the most time on vacuuming the floor. 자, 또는요, 저는 설거지를 하느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I usually spend the most time on washing the dishes. 자, 한번 내볼게요. 저는요, 빨래를 돌리느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I usually spend the most time on doing the laundry. 네,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spend란 이 동사 쓰임도 한번 같이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spend, 시간, on, 동명사 혹은 동사 ing. 자, 제가 뭐뭐를 하느라 이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요. What kind of organizations, 어떤 기관에 주로 make a donation to? 자, 기부를 합니까? 나와요. 기부 기관 미리 준비를 해둘게요. 여러분들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던 유니세프 하셔도 괜찮고요. 어때요? 채점관이 원어민이니까 초록 어린이 우산 재단 이런 건잘 모르겠죠. 어떻게 할까요? Organizations for child care. 그 목적을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은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기관에 기부를 하신다면 make a donation to organizations for seniors. 요 정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환경단체 environmental organizations. 그죠? 또는 이제 박물관 museums 병원 hospitals. 요런 게 여러분들 기부를 하시는 단체가 되겠어요. 자, 연습해 볼게요.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What kind of organization are you most likely make a donation to? 어떤 기관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으세요? 저는 기부를 한다면 유니세프에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I am most likely to make a donation to UNICEF라든지. 자, 저는 기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병원에 막 예를 들어서 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I am most likely to make a donation to hospitals. 이렇게요. 자, 요거는 뭐랑 연습한다? Be more likely to랑 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할 가능성이 많다. 봐주시고. 자, 또뭐 나오냐면은 What kind of book do you like to read? 어떤 종류의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자, 책 종류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Essay, novels, 소설, biography, 자서전, books for self-motivation, 자기계발서, poem, 시, 또 investing books, 투자 관련 책, 이런 책을 많이 읽으신다 하더라고요. 자, 다시 What kind of book do you like to read? 어떤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자, 저는 소설 읽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read novels. 그죠? 자, 저는 자서전 읽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read biographies. 자, 저는 자기계발서 읽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read books for self-motivation.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요.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는지 물어봐요. 음악 종류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Popular music, 대중음악, 클래식 아니고 classical music, 그죠? 고전음악, hip-hop music, jazz music, R&B, rhythm and blues, ballad, 요런 게 있겠네요. 요거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자, 저는 대중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listen to popular music.
자, 저는 뭐 힙합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listen to hip-hop music.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What kind of 정리 좀 되셨나요? 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What are the advantages? 뭐가 장점이죠? What are the disadvantages? 뭐가 단점이죠? 라고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첫 문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장점 있죠? Yeah, there are some advantages. 네, 단점 있죠?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라고 하고 맞는 콤보로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디서, 언제 했었고 앞전에, 그 다음 지금 무엇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who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 너무 쉽죠? who, 누구와 함께. 그러면 나는,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with, 누구랑 함께. 자, 혼자 한다면은 alone 또는 by myself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누구랑 함께 주로 장을 보러 가세요. Who do you usually go grocery shopping with? 자, 저는 주로 엄마랑 함께 장을 보러 갑니다. I usually go grocery shopping with my mother. 이렇게요. 자, 저는 주로 혼자서 장을 보러 갑니다. I usually go grocery shopping alone. I usually go grocery shopping by myself. 이렇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무엇을 누구와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저랑 같이 말하는 게 가장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이 스피킹 알려드리는 마리아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뿅뿅뿅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